shining you, I'm shining like you, I'm shining you. 어, 된 거예요? 아니네. 어, 나는 내가 안 보이는데 왜 다 율하라 그러지? 어, 내가 보이나 봐. 난 안녕하세요. 나는 한 개도 안 보이는데. 나 지금 뭔 상황인지 모르겠네. 뭐, 일단 보인다니까. 안녕. 오늘은 게임을 할 거예요. 뭐, 긴 설명 필요 없지 않나요? 근데 나 이거 게임 한 번도 안 해본 거 알아? 나 이거 게임 한 번도 안 해봤어. 나 게임 한 번도 안 해봤어. 나 이거 뭐 어떻게 조작하는지도 아무것도 몰라. 나 몰라, 아무것도. 그래서 만약에 해보고, 아, 진짜 너무 어렵고, 진짜 너무 짜증나서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네이버 플래시 게임이나 하려고요. 그런, 저는 베이비 게임에 약간 특화돼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어려운 게임 잘 못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조작법이 엄청 어려운 게임은 더욱더 못합니다. 나다. 헐, 뭐야? 나 진짜 뭐야? 나 게임 유튜버 같다. 나 완전 멋있다. 여기서 일단 뭐 먹을 거 시켜볼까요? PC방에 오면 먹을 거 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시킬까요? 뭐를 시킬까요? 뭐를 시킬까요? 플래시 사라졌어? 엥? 어떡하지? 나는 근데 인터넷으로 게임을 안 하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일단 제가 누굽니까? 조립암호 아닙니까? 아, 조립암호 맞나? 조유리 립톤 아이스티 맞네. 제가 조립암호 아닙니까? 그럼 립톤 아이스티를 하나 시키고 그거 뭐 시키지? 아, 근데 나 지금 배가 별로 안 고파. 나 지금 속이 사실 별로 안 좋아. 뭐 먹지? 좀 약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거 시키고 싶어. 뭐 예를 들어 치즈볼이나 막 소떡소떡 이런 거 굳잖아요. 그래서 좀 오래 두고 계속 조금 조금씩 쫑쫑따리로 먹을 수 있는 걸 시키고 싶어. 소도 하고 있어. 저는 불닭볶음면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한 줄기씩 먹을게요. 나는 지금 속이 별로 안 좋다. 나는 좀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 근데 여러분 지금 컴퓨터 게임 화면 보여요?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 유리온실에 PC방이 마련돼 있거든요. 제가 사실 유리온실 컨텐츠 기획부터 이거 하고 싶다고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어가지고 뭔지 아시죠? 이런 아직 게임 하기도 전인데 지금 짜증을 내놔야 게임할 때 차분할 수도 있잖아요. 아, 뭔가 너무 겁나. 뭔지 알아요? 이게 저도 무슨 게임인지 약간 대충은 알거든요. 해본 적은 없는데 대충은 알아가지고. PC방에서 누가 립톤을 시키냐고? 아, 그런가? 콜라 시켜야 되나? 뭘 시켜야 되는데? 말해줘봐. 어때? 나 진짜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제대로지 않아? 나 너무 제대로잖아. 지금 너무 이거 너무 진짜 비주얼 PC방 완전 미쳤잖아. 대박이잖아. 나 너무 무서워, 겁나. 그렇지만 글래시들이 조작법을 좀 알려줄 거라고 생각해요. 저랑 같이 해주실 거죠? 하, 일단 들어갔습니다. 하리 게임. 벌써 나가고 싶어. 벌써 이거 종료 누르고 싶은데 어떡해. 불닭 씻어먹는다고? 아니야. 우와, 나 완전 멋있다. 나 완전 게임 유튜버님들 같다. 완전. 지존이다. 새로운 게임으로 해야겠죠? 오케이. 오, 시작했어. 근데 이거 조작법을 아예 몰라. 아, 잠깐만, 이거 전으로, 어? 사람이 나왔다. 이거 일단 아무거나 좀 눌러볼까? 나 이거 아예 모르는데. 뭐 눌러야 돼? 나좀 도와줘, 제발. 아, 마우스로 하는 거구나. 어, 아니네. 뭔데? 아, 움직이질 않는데? 가고 있어. 뭐야, 조작법 어려운 거 맞아? 쉬운데?
잠깐만. 일단 이거 선이 좀 짧다. 이 게임을 하려면 오, 완전 알맞네. 완전 알맞네. 아, 이거 마우스로. 아, 이게 왜 사람들이 아, 아, 아 걸렸다. 이거 어떻게? 일단 좀 쉬었다 가야겠다. 아, 근데 나 그래도 나무 중간까지 올라왔어. 이 아우 아우 이 나무를 어떻게 넘어가? 아 잠깐만, 저기 위에 닿으면 안 돼. 그러긴 짧구나. 이거 그거 없어요? 돈 내는 거 없어? 나 벌써 눈물 나. 어떡해 블랙, 나 어떡해. 아, 그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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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아 잠깐. 오케이. 천천히. 아우! 여기 부딪히지 마. 너는 항아리니까. 너 여기 부딪히면 넌 사람이 아니라 넌 항아리야. 너는 몸 반이 항아리라서 튕긴다. 아우! 여기서 떨어지면 너 끝장이다. 아우! 아우! 나 어떡해. 나 지금 벌써 너무 화가 나. 내가 화가 많은데. 이거 글래스한테 잘 숨기고 살았는데. 나의 화는 김민주 최애나. 왜 몇 명 밖에 보지 못했을 거야. 그걸 오늘 글래스에게 보여주다.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여기 여기 나 너무 게임 못해서 사람들이 지금부터 나갔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강렬한 느낌 없습니다. 네가 뭘 알아? 나 지금 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 방금 시작했는데 뭘 처음부터 다시 하래? You have to go back after spending an hour in the commute. If you won some money at the casino and then put all your winnings on red but it came up black. If you got your best shirt dry cleaned before a wedding and then immediately dropped food on it. 웨딩식 전에 친구가 논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포기하는 시작보다 아 맞아. If you're not ready for that, like if you've already had a bad day, then what you're about to go through might be too much. Feel free to go away and come back. I'll be here. 맞아. 나 깨말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하고 시작할게요. 답답하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답답하니까. 보는 여러분이 답답하겠어요? 보는 여러분도 답답하겠죠? 하여튼 저는 얼마나 슬프게요? 저는 오늘 너무나도 슬퍼요. 아, 진짜 제발. 어? 시뮬레이션 해, 베이비. Thanks for coming with me on this trip. I'll understand if you have to take a break at any point. 그래, 너가 이제야. Just find a safe place to stop. 아우. Don't worry. 아... I'll save your progress always, even 아, your mistakes. 엄청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 있어봐. 내가 지금 딱 생각하는 게 여기를 딱 걸어서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뭔지 알죠? 근데 얘는 왜 여기 끼어 있는 거야? 그럼 나와 생각을 해야지. 왜 올라가 생각을 하는 거야? 너 거기서 잘 생각해봐. 나 댓글 읽을 테니까. 같이 물개박스 쳐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나의 기쁨을 할... 근데 얘 움직일 때마다 뭘 흐른다? 이거 땀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이렇게 키보드로 하는 거 키보드가 아닌데 이걸로 하는 키보드 뭐래 아무 말 했나 이걸로 하는 거 아니라 좋다. 아니 근데 이거 여러분들 답답해서 나갈 것 같아. 집중해 임마. 나한테 의지하지 말고 팀은 너가 줘야 돼.
근데 이게 방금 해보니까 느꼈네. 이렇게 마냥 가는 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걸어서 뭔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확 갈 수도 있네. 그런 걸 방금 느꼈어. 근데 여기는 할 거 없어. 할 게 없어. 왜냐면 됐어 됐어. 방금 올라갔을 때 했어야 됐어. 나 이거 못해. 잠깐만 있어봐. 있어봐. 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가본다. 여러분, 나 너무 답답해서 나한테 탈덕하는 거 아니야? 진짜 어떡해. 나 눈물 날 것 같아. 뭘 들었다고 팔을 하더라. 최대한 뻗은 다음에 여기를 집어. 그런 다음에 올려. 올린 다음에 아우. 집어. 올려. 올려. 아니,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가. 왜 이렇게 못해. 너는 산... 아우! 넌 기본이 안 돼 있다. 너는 여기 이 절벽을 올라갈 자세가 안 돼 있어. 아니, 일단 이렇게 좀 와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뻗어. 오케이. 잘했어. 뒤로 가, 내가 임마야. 뒤로 가지 마. 나 진짜 멀미나. 내가 운동하는 기분이야. 나 안 하고 싶어. 나 꺼도 돼? 마우스를 더 크게 돌릴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도와주니까 한번 해볼게. 내가 마우스를 너무 적게 돌리고 있구나. 이렇게? 방금이 나 진짜 엄청 잘 간 거였구나. 이거 근데 게임 스트리머 분들은 어떻게 하시지? 아니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거지? 이걸 방송을 어떻게 하시는 거지? 진짜 너무 기분이 나빠. 나 진짜 안 하고 싶어. 점프하면 땅 밀면 점프할 수 있다고? 땅을 밀면 점프할 수가 있어? 나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 조금 조금씩 먹을 건데 그걸로 또 뭐라고 하지 마요. 너무 매울 것 같으니까 비벼 먹지 않아야지. 매워.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고달프냐. 있어봐. 내가 땅을 밀면 점프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오! 오! 나 여기서 다 안 하고 싶어. 여기서 100% 밑으로 떨어질 거야. 왜 이렇게 숨이 가쁘지? 매워. 뭐? 당류가 30%가 감소라고? 근데 어떻게 맛이 이렇게 립톤이랑 똑같을 수가 있지? 이게 뭐야? 지금까지 소리 들리는 게 있었어. 나 몰랐어. 있어봐, 일단은 진정하자. 잠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이렇게 해서 여기 좀 앉아봐. 옳지, 이쁘다. 아이고, 잘했다. 낚시하지 마, 바닥 보지 마. 갈 수 있어. 그래, 위를 쳐다봐야지.
아, 근데 팔이 좀 짧다, 그지? 근데 이렇게 뻗지 말고 이렇게 뻗으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너는 기본이 안 돼 있구나. 그치, 그치. 이렇게 해서 거기를 잡았다. 이게 조금만 더 가서, 조금만 더 가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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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것만 써? 이렇게 써. 그러면 더 뻗고 너도 정상을 향해 갈 수 있잖아. 사실 올라가고 싶지 않구나. 그러면서 왜 이렇게 네가 힘든 표정 지어? 어떡해 안 하고 싶어. 오케이. 근데 한번 해봤다고 약간 뭔지 알겠다. 근데 얘 왜 움직일 때마다 물 나와? 이거 땀이야? 좀 싫다. 어우, 그치. 근데 이 안에서 이렇게 하면 참 힘들긴 하겠다. 내가 이거 어떻게 갔더라? 원래 나를 도와주실 걸. 아, 이거 그냥 종료할까? 나 진짜 너무 기분 나빠. 어우! 기절. 나 5분 있다 깨워주세요. 내가 이래서 컴퓨터 게임을 안 해. 그치, 아깝지? 나도 눈물 날 것 같아. 근데 이게 한 번 올라가니까 그 뒤에는 그 전처럼 헤매진 않네. 진짜 게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 기세로 올라가야 돼? 여기까지 힘을 썼으니까 힘을 이제 보충하고 올라가야 더 얘가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건 올라가는 건 내가 아니라 얘잖아. 게임 못하면 탈덕한다고? 나 게임 잘해서 좋아했어요. 게임 오늘 처음 하는데. 나 가수야. 나 게임 잘해서 좋아하는 거였어? 뭐야. 그럴 수가 있었구나. 대단한걸? 아우! 어! 진짜 이러지 마! 진짜 이러지 마! 진짜 이러지 마! 진짜 이러지 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옳지! 옳지! 하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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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아우, 진짜 지금 엄청 예뻤다. 이 짝대기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지? 나 게임 못하고 게임 못한다고 탈덕할 거야? 그럴 수 없을걸? 게임은 못하지만 딴 건 열심히 해요. 일단 잡았어.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못하겠어. 아, 바닥을 자꾸 움직일까? 아, 장대를 잡지 말. 아, 바닥을 자꾸 움직일까? 이렇게? 오! 오! 떨어질 것! 뭐야? 누가 바닥 잡까요? 그랬다? 와! 와! 진짜!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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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로 가서 오케이. This game is a homage to a free game that came out in 2002 titled Sexy Hiking. Sexy Hiking. The author of that game was Jazua, a mysterious Czech designer who was known at the time as the father of B games. And B games are rough assemblages of found objects. Designers slap them together very quickly and freely. And they're often too rough and unfriendly to gain much of a following. 아, 진짜 이거 안 할래. 이거 들으니까 너무 집중력이 없어져서 지금 빠 떨어졌잖아. 아, 뭐 섹시 하이킹 뭐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내가 집중을 못해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지요. 그래야지. 지금 태초 말이야? 아니 여기가 걸려가지고 못 올라간다, 그지? 있어봐. 바닥을 좀 잡고 살짝 옆으로 가, 살짝. 그런 다음에 놔. 옳지. 이렇게 하고 여기를 잡고. 오. 아, 진짜 이렇게 하지 마, 제발 이렇게 하지 마. 아,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알았어. 그러면 내가 진짜 빨리빨리 해볼게. 방금 생각해보니까 빨리빨리 가니까 잘했던 것 같아. 내가 그냥 이거 계속 돌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더 빨리빨리 될 것 같아. 옳지, 옳지. 앞으로 가고 있어, 그래. 나는 게임 진짜 못하나 봐. 난 연습해야 되네, 잘해, 뭐든지. 난 저 힘주는 소리 안 냈으면 좋겠네. 그 힘들긴 하지. 어떡하지? 오! 그치, 나 진짜 못하지. 도톤보리강, 나 진짜 못하지. 도톤보리강 너가 해봐. 너 엄청 잘해. 아, 이거 닉네임 말하면 안 되나? 미안해요. 오, 와우, 예스, 굿, 굿. 왜 이렇게 항아리에 끼어서 자꾸. Oh, you just lost a lot of progress. That's a deep frustration, a real punch in the gut. 한 방 맞으셨네요? 너 우리 임마야, 우리 같은 편 아니야? 내가 네 올라가게 해주려고 지금 열심히 하는데 한 방 맞으셨네요? 나 뭐 약 올려? 너 나 놀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 방 맞으셨네가 아니라 조금 더 하면 할 수 있네요. 저를 올려주세요라고 해야지. 한 방 맞으셨네가 뭐냐? 네 올려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버르자머리가 없네. 나 진짜 내가 한 5분 하고 끌 것 같아. 미안한데. 근데 여기를 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올랐어. 으악! 진짜! 아, 진짜 제발 제발.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걸까? 이쪽? 아니, 스케이프 키가 뭐예요? 아... 그 자고 오? 이런 소리 내지 말아주실래요? 아, 마우스를 사용하지 못하면 못 깬다고?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진짜 이 게임에 능력이 없어. 나는 여러분들만큼 게임... 나 인터넷 게임 처음 해요, 여러분. 너무 많은 걸 바라시면 안 돼요, 저한테. 저 지금 인터넷 게임 시작하자마자 인터넷 게임 제 인생에 지금 초등학교 엄청 저학년 이후로 처음인데 하자마자 항아리 게임을 하고 있는 제 신세가 더 슬프지 않나요, 여러분? 이 항아리로 올라가는 이 사람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난 이미 기대도 없어요. 여기 올라가도 그냥 떨어질 거란 걸 알아. 하, 이게 라면이 매운 건지 내 마음이 공허한 건지. 할 수 있다. 일단 한번 해본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자주 올라와. 근데 여기가 너무나도 어려워. 어? 올라왔다. 아, 근데 여기서 저 지붕 끝을
아, 내 생각에 이거 100% 올라가다가 100% 또 떨어져. 해본다. 그 저기 하다는 숫자에 조금 긴장되거든요. 일단은 이거로 올라가. 아, 차근차근 해야 되는 것 같아. 그치? 얘가 제일 무섭겠지. 떨어지면 아픈데. 이 바닥을 짚고 올라가라고 했지, 여러분. 그냥 떨어져라, 그렇게 할 거면. 오케이, 이거 내가 살려볼게, 계속 이크, 에크. 아, 나 이거 안 할래, 나 이거 안 할래. 나 이거 안 할래, 안 할래. 나 이거 안 할래요. 나 일단 그냥 이거 먹을래요. 나 오늘 밥도 못 먹었고, 그냥 이거 먹을게요. 잠깐만, 여러분들이 여기 알려주고 계신데, 내가 좀 보고 해볼까? 여러분, 이거 시간이라 하는 방법, 쉽게 하는 방법 한 번만 알려주실래요? 난, 잘못 눌렀어! 아, 나 이거를 종료한다는 건데, 게임이 종료돼버렸어! 계속 그렇게 하면 돼. 쉬운 방법은 없군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게임이 악명 높은 거겠죠?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떡해. 나는 너무 눈물이 나. 아니, 근데 이거를 지금 내가 태초 말이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도 아직도 태초 말이네 이러셔가지고. 하도 놀리셔서 지금 여기가 태초 말인 건 알고 있는데요. 이걸 계속, 잠깐만, 땅을 짚고 이렇게 하라는. 바닥을 수직으로 밀면 점프가 돼요. 수직. 오! 수직으로 해서, 이렇게. 아. 해서, 이렇게. 얘 너무 용 쓰는 게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다. 벌써 봐. 거의 걸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생각했어봐. 수직으로 일단 밀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내가 점프를 해볼게. 아, 진짜 이거 보고 조율이 진짜 왜 이래 하면서 탈떡하시는 거 아닌가? 오케이. 해서 이거 놔봐. 아니, 내려가진 말고 이것만 놔봐. 오케이. 이렇게 해서, Oh, it happened again. Keep on trying. Don't let it get to you. 아, 여러분, 그냥 답답하시면 그냥 나가셔도 돼요. 아니, 제가 죄송해서 그래요. 죄송한 말씀에서 하는 말이라. 아우! 아니, 진짜, 근데 나는 진짜. 아니, 탕탕특공대 시켜주세요. 저 탕탕특공대 진짜 잘하는데. 탕탕특공대 여기 없나? 없겠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니, 멀리 날아가지 마. 너. 왜 이렇게 감이 없냐? 너 그렇게 해서 뭐 태초말 언제 벗어나게? 너 그렇게 하면 계속 태초말이야. 너왜 계속 살고 싶어? 계속 항아리에 갇혀서? 그러면 너가 열정을 제일 가져야지. 왜 나한테 의지를 해? 아니야. 점프해서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점프해서. 아, 근데 이저 지붕을 진짜 못 넘어가겠네. 여기까진 자주 왔어. 아, 여기서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팁을 알려주셨는데 너무 빨리 내려가서 올라가서 못 봤다. 잠깐만.
잠깐만 엄청 긴 거 뭔가 댓글이 있었는데 유리야 잘 봐. 이게 마우스야. 이게 클릭이야. 뭐야? 나 놀리는 거잖아. 아, 나 뭐 엄청난 팁인 줄 알았는데 나 놀리는 거잖아. 아, 클릭도 되나? 아, 클릭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닥을 짚고 점프. 오케이. 바닥을 집었어. 집었다, 지금. 간다. 나 간다. 점프를 하고 그 다음에 지붕에 망치를 걸치라고. 오케이, 알겠어. 간다. 아, 떨어지진 않았다. 아, 이렇게 하면 저 멀리로 갈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놓아. 아니, 거기 말고 거기 바닥. 아니 말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아우, 아우. 아, 나 안 할래. 나 이제 미안해. 이거 어떻게 걸? 내가 안 할래. 아니다, 아니다. 그래도 조금은 계속 해볼게. 여기까지는 나 이제 짱 잘하는데? 나 여기까지는. 오! 예스! 예스! 왜? 뭐해? 내가 마우스를 끌어당기는데 너 왜 안 움직여? 오우! 야! 잠깐. This thing that we call failure is not the falling down, but the staying down. Mary Pickford. 거짓말이야! 어. 다시 다시 괜찮아. 이제 여기는 진짜 나한테 이제 조금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아닌가 봐.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근데 한 번만 더 하죠. 인생은 항상 이런 것 같아. 인생은 왜 이럴까? 이게 인생이야. 항아리 게임은 인생을 압축해 놓은 거야. 옳지, 옳지, 옳지. 이제 어떡해. 야, 지금 힘주고 있어. 아니네. 있어봐. 일단은 좀 내려볼까? 일단 내려서 생각해볼까? 아니다. 내가 여기서 갑자기 빵 하면 또 떨어질 것 같아? 아, 뛰면 안 돼? 그러니까 코어가 대단하신 것 같아. 여러분, 이 사이로 들어가면 돼? 마리오 게임처럼?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로 들어가면 뭐가 시작돼? 그런 건 아니야? 아, 그런 건 아니야? 아, 올라가야 되는구나. 아, 나는 또 아닌 줄 알았어. 아, 근데 얘가 왜 좀 느리냐? 이거 센서가 좀 느린 거, 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내 생각에 이렇게 빨리 잡아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얘가 팔이 좀 느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뭔지 알지, 뭔지 알지? In a certain way, sexy hiking is the perfect embodiment of a being. 아, 섹시 힐링 그만 말해. 알겠어. 섹시한 힐링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어요. 근데 내가 게임에 방해가돼서요. 섹시 자꾸 섹시 힐링이라고 하시면. And that act of climbing in the digital world or in real life has certain essential properties that give the game its flavor. 이렇게 절대 절대 절대. 아, 그쵸 그쵸 그쵸. 저기 수지가 너무 미끄러울 수가 있죠. 아우, 절대 절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는데요. 잃고 싶진 않아서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옳지. 야, 꿈 너무 잘했다. 여기서 끝낼까? If you need to take a break, it's okay. I've saved you. 감사합니다. 친절하시다. 휴식을 취해도 된대요.
조금 풀었는데 저 매운 거못 먹어서 오히려 너무 막 양념이 약간 촉촉한 것보다 살짝 이런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근데 이게 또 나아요. 면 푸른 것도 더 나아요. 나 매운 거못 먹어서. 누가 역대급 노재능이래. 맞아. 근데 너무 재능이 있어서 막 슉슉슉슉 하면 그게 더 재미없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가 약간 좁아. 이 마우스를 내가 지금 쓰는 이 공간이 좀 좁아서 더 이걸 넓게. 이게 진짜 한 번만 삐끗해도 바로 떨어져 버리니까 너무 무섭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아니다, 여기서 점프를 해볼까?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대로. 오, 약간 오 이런 식으로 약간 접근하면 될것 같기도 해. 근데 진짜 게임하는 사람들 너무 대단하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 야, 거기다가 짜샤. 그리고 일단 점프를 해서 이렇게 해볼까? 안 되네. 오, 그치? 이게 팔이 잘 돌아갈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서 너무 슬퍼. 이렇게 이렇게 이런 다음에 좀 천천히 해주고. 오케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근데 100% 떨어질 거야. 난 이미 기대가 없어. 아, 내가 떨어지려고 한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점프를 한 다음에 저기 잡아볼게요. 파이프 올라가는 반동으로 바로 빠르게 돌려볼게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게 오! 제 거다, 제 거다. 아, 살살 돌려야 더잘 가는 건가? 방향이 이상해? 나 지금? 얘가, 근데 얘가 정상이야? 그럼 얘가 이상해, 이 캐릭터가.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건 괜찮아? 그건 괜찮고? 방향은 이상하고? 애초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적응하지 마. 이미 너무 이상해. 여기 위에 있는 커피는 괜찮고? 이렇게 올라갔어. 괜찮냐? 괜찮냐? 네, 키보드가 진짜, 아, 키보드래. 이거 마우스가 진짜, 이거 하기가 진짜 어렵다. 그치? 이렇게 톡 해서, 이렇게 톡, 아우. 이렇게 톡 해서, 이렇게 톡 해서, 톡 해서, 이렇게 톡 해서, 이렇게 톡. 이렇게 톡. 여기를 잡으면 또 떨어지겠죠? 그쵸? 근데 나좀는거 같지 않아요? 그새? 그치, 나 이거 좀는거 같지? 아, 지금 태초 말이 끝나가? 그렇게 나를 기대하게 하지 마세요. 아니야, 고마워요. 좋은 소식. 태초 말이 끝나가면 좋은 소리지. 아, 여기 내가 어떻게 올라갔더라? 아,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진짜 너무 진짜 이거 진짜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조작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저 약간 게임 방송 제가 보는 걸 진짜 좋아해요. 게임 방송이 제 자장 이게 밑에 딱 보는 걸좀 짜증나네.
이렇게 스쳤다 했어. 이렇게 스... 아 밀지는 마. 잡지만 잡는 것만 해줘. 오? 오 이렇게 해서 놔 일단. 아 놔봐. 욕심쟁이야. 옳지 이렇게 해서 나서. 아니 아니 네네네네네네네 이렇게 잡아서 이걸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저 척하면 척 알아듣는구나. 아니 뭐야 알아듣는 게 아니네. 아 나 진짜 너무 눈물 나. 나 진짜 너무 이거 너무 어렵다. 나는 항아리 게임이 이렇게 어려운 게임인 줄 몰랐어. 아 그래서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그냥 얘기하지 말자. 농담이에요.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아 그래 내가 게임 방송이 저의 자장가거든요. 제가 틀어놓고 항상 자가지고. 근데 이거 볼 때마다 약간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다들 어렵다고 하시나 이게 궁금하긴 했어. 어떤 식으로 하는 진행되는 게임인 걸까? 이렇게 해서 여기 떨어질 듯 안 떨어졌을 때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느리게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자꾸 이렇게 느리게 올라가는데 자꾸 놓쳤죠? 그렇지만 하지만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걸어가지고 느리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안쪽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매달려서 이게 망치 끝쪽에 달려있으면 좀 어려운 것 같아. 그치? 이렇게 방금 봤지? 이렇게 해서 어려우니까 이게 이렇게. 아 나 못하겠어. 나 안 할래. 나 안 할래요. 근데 나는 본업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게임을 이렇게 못해도 상관없잖아. 나는 노래를 하니까. 나의 취미생활에 여러분이 들어온 거지. 아, 시선방 너무 어렵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지붕이 한 번에 안 닿아서 이게 진짜 어렵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언을 준 게 기억이 났어요. 여기서 점프를 하는데 방향이 잘못됐죠, 방금. 아, 이게 진짜 어렵네. 어. 이렇게 해서. 아잉, 아잉, 아. 오, 예스. 노.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해야지. 나 지금 이거 얼마나 했어요? 한 시간 했나? 이렇게 해서 잡았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가고 그래서 확 놔. 멋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니 이거 그렇게 할 생각 없어. 그래서 확 나. 그렇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동시에 점프를 해서 바로 가볼게요. 점프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슉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오우 예스 안 되죠.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해야지. 잘 안 됐는데 또 뭐가 예스야. 와 진짜 힘 봐. 힘 진짜 좋다. 아 됐다 이거 하지 말자. 나 이거 안 할게. 이거 뭐 어떻게 꺼? 이거 나 안 할게. 이거 어떻게 꺼야 돼? 꺼주세요. 뭐 어떻게 꺼야 돼? 이 아 ESC 아 왼쪽 제일 끝에 아 이거다. 근데 자꾸 오기가 생긴 아 오기도 안 생긴다. 아 이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이네요. 전 오늘이 금요일인지도 몰랐는데
오늘이 금요일인데 오늘이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어디 안 가시나 봐요? 저랑 같이 게임 방송 하시는 거 보면 감사해라. 저는 휴일이 없죠. 아니 휴일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정해져 있지 않죠. 지금 몇 명이 계시나요? 이거 안 나가진다 게임에서? 나 저주받았나 봐. 이 항아리한테. 나는 항아리한테 저주받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같이 항아리 게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못해서 엄청 답답하셨겠다. 괜찮아요? 끌 거예요? 여러분들 식사는 하셨어요? 나 먹으면서 말하는 거 별론데 죄송해요. 시카고 피자 맛있겠다. 시카고 피자. 나 시카고 피자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다. 조율은 도망치지 않아? 아니, 이건 도망칠 거야. 항아리에 박혀있는 애랑 내가 뭘 해. 나 지금 일진 같아? 왜? 내가 지금 일진 같아? 그런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네. 나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일단 네이버에 가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 가서요. 근데 나 머리가 왜 이렇게 있어봐. 제가 얼마 전에 더 쳐가지고 머리를 더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이 애들이 안 묶이고 제 계속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항상 저한테 실핀 두 개는 필수품이랍니다. 머리 감았냐고? 그거 아직도 유행이야? 유행이 정말 오래 간다. 머리 안 감는 안 감고 이렇게 하는 연예인이 어딨어. 오늘 스케줄 또몇개 하고 와가지고 머리 감았어요. 아, 다들 너무 귀엽다. 아, 주니어 네이버가 없어졌어? 그게 무슨 일이야? 나는 주니어네이버 하고 싶어. 재밌는 게임 없어? 나는 그런 플래시 게임 하고 싶어. 왜냐면 난 그런 좀 뭔가 습득하고 연구해야 하는 그런 게임 말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뭔가 어린 아이들이 하는 그런 게임이 좋아. 아, 근데 서비스 종료됐다니. 나의 어린 시절 함께했던 주니어네이버가 없어졌구나. 슬프다. 그러니까 그러면 고군분투 뭐 이런 것도 다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니어 네이버가 없어진 거면? 있어봐. 그러면 몇개 내가 검색 한번 해볼게. 나는 근데 게임을 진짜 못해. 조금만 기다려봐봐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가 이거요? 아. 어? 어? 나 뭔가 게임에 들어온 것 같아. 아, 얘 뭐야. 얘 보기 싫어. 아, 얘 보기 싫어요. 이거 보기 싫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는 뭐냐면 슈후의 라면집이라는데 어릴 때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아, 야, 잔머리가 계속 삐져나오네. 아니 이상한 거 떴어. 지금 여기 항아리 게임 떴어.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 보기 싫어요. 아이 보기 싫다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안경 없어. 제일 어려운 게임? 방금 했잖아. 그거 엄청나게 어려웠어. 어려웠어. 있지? 나 진짜 PC방에는 여고생 같지? 그렇다기에 저는 23살인걸요? 이제 맛있는 난 이제 항아리 할머니 집에 장독대만 봐도 나도 눈물이 날 것 같아.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이거 봤어 이거. 이거를 라면을 끓여볼게요. 아 이거 해볼까?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참. 시작한 거지? 일단 물을 넣고 라면 넣고. 아 끓을 때 스프 넣고 대파 넣고 어 넘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으세요. 이렇게 하고 스프 하고 대파. 아 아이고 탔다 죄송합니다. 드세요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고 스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대파를 하고요. 물이 끓으면 아 스프 안 했다. 이렇게 해서 어 딱 했을 때 이렇게 드세요. 어 이거 왜 안 먹고 드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드셔주세요. 제가 오늘 신입이라서요. 아 800원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프를 넣고요. 대파 해서 네, 물이 적당히 끓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어 500원이요? 감사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네, 대파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계란도 해가지고요. 아, 스프 안 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란도 해서요. 아, 타버렸다.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 실수로 다 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드셔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손님 돈을 주셔야 되는데. 돈을 까먹어가지고. 어, 근데 여기 이거. 네, 어, 대파도 썰어놓고요. 아, 대파를 마지막에 넣어야 되나? 네, 이렇게 해서. 아, 오늘 열심히 했다. 1,300원이나 벌었네. 근데 왜 설거지나 하라고 하지? 나 1,300원이나 벌었는데? 나 1,300원에 넣었는데 왜 혼자 왜 나 설거지 하라고 그래? 나 잘한 거 아니야? 돈을 벌었는데 왜 그래? 내가 탄 거에서 그런 거잖아, 그치? 있어봐, 그럼 한 번 더 해보자. 이거 좀, 아 내가 이런 느낌이 있어. 이거 한 개씩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여러 개씩 해놓고 괜히 막 빠르게 하겠다고 여러 개씩 해놓으면 너무 아파 안 돼. 지금부터 맛있는 라면을 끓여볼까요? 네, 손님 어서오세요. 여기는 라면 가게입니다. 네, 저 스프링크 넣고요. 네, 계란 끓을 때 넣고요. 그리고 대파 넣고요. 네, 저희 집에 라면 진짜 맛있는데 딱 끓일 때 맛있게 들었는데 너무 짜셨구나. 네, 그럼 500원만 주세요. 그럼 뭐 언제 드시려고요? 언제 드셔야 안 짜신 거였죠? 네, 이게 너무 끓기 전에 딱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짜시군요. 그럼 스프를 반만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반은 안 되네. 오케이. 그러면 너무 이렇게 국물이 쫄기 전에 제가 이렇게 바르게 해서 네, 국물 쫄기 전에 지금 딱 아직도 쓰시군요. 아직도 짜시군요. 네, 그러면은 뭐 앞으로 저희 가게 방문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딱 그래도 계란이 익었을 때 아우 발효된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프를 넣어요. 이렇게 하고 적당히 끓으면 대파를 넣고 계란을 넣습니다. 저희 집 가게는 계란을 수란으로 아우 네, 발효된 감사합니다. 네, 손님 다음에 또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네, 스프 넣고요. 대파 넣고요. 계란 넣고요. 좀 익었을 때 바로 이렇게 드리면 우와! 손님 다음에 또 오세요! 네, 손님 다음에 또 오세요. 네, 계란 넣어주고요. 네, 적당히 끓었을 때 아, 정성이 없으셨구나. 정성이 없긴 합니다. 왜냐면 아, 와! 미쳐있나 버렸다. 나 엄청 많이 번 거 아니야? 나 엄청 잘한 거 아니야? 그치? 5,900원이나 벌었어. 6,000원이 땅 파서 나와? 나 엄청 잘한 거 같은데? 아닌가? 아, 설거지나 하라는 게 안 좋은 거야? 설거지도 엄청 힘든 거 아니야? 그거 설거지도 엄청 힘든 거야. 왜 그렇게 지금부터 말해? 맛있는 라면을 끓여볼까요? 네. 네. 하, 오늘 하루도 파이팅이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네. 정성이 없으셨구나. 정성이 없긴 합니다, 손님. 왜냐면 너무 지금 손님이 많아가지고요. 어, 지금 놓쳤다. 이거 타기 일부 직전인데. 그렇지만 저는 그냥 드릴 거예요. 네, 이거 안 탔다. 스프를 드시고요. 좀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하고 대파를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정성이 없긴 합니다. 어, 딱 간파하셨네요. 오, 600원. 감사합니다. 네, 계란 넣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리뷰 이벤트 합니다. 리뷰 이벤트. 아, 너무 짜셨구나. 근데 좋게 써주시면은 콜라 드립니다. 공짜로. 아우,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말씀드리자마자 또 바로 이렇게 10점을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정성이 없어. 맞아요. 정성이 없어. 언니도 못 떡하라고 그냥 먹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우와, 또 그럼 설거지가 안 좋은 거야? 아, 다른, 아, 두 개씩 해볼까? 오케이. 지금부터 맛있는 라면을 방법을 한번 해보자. 손잡이를 클릭하고 어 이거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었지. 아, 만 원이 돼야 되는구나. 아, 그리고 대체되는 이 여분 냄비가 정해져 있구나. 근데 뭐 이게 사장님 냄비지 내 냄비인가? 그 어쩔 수 없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발언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프해드리고요. 아, 물이 끓고 있다. 이거 곧 타겠다, 타겠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넘쳤다. 아이고, 엄청 빨리 짜겠다. 맛있겠다.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두 개씩 가라고 하셨는데, 그거 못 타겠네. 제가 손이 좀 느려서. 이거 좀 빨리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괜히 몇 개씩 하는 것보다 이게 나을 수도 있어, 진짜. 아, 근데 이게 평소에 이렇게 안 먹을 때가 있어가지고 좀 답답해. 짜식이다. 그럼 물 드세요. 아, 사장님, 죄송해요. 냄비 안에 튀었어요. 죄송합니다. 낮추려면 잘리는 게 맞지. 그치만 손이 빠르잖아. 아이고, 이거 왜 터치? 알겠다. 방금 좀 시켜서 드린 거야, 배려해서.
설거지 해야겠네. 딴 것도 해볼까? 슈게임이 진짜 많다. 근데 나는 슈게임이 항상 너무 어려웠다. 뭔지 아시죠? 슈게임은 항상 너무 어려워. 나는 근데 내가 이게 있어. 좀 빨리빨리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 할리갈리나 막 이런 게임 되게 못해. 뭔가 빠르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진짜 못해. 난 빨리 하기를 진짜 못해. 그래서 진짜 슈의 게임이 항상 너무 어려웠어. 슈의 게임은 뭔가 빨리빨리 척척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진짜 못했거든. 존중해, 고마워. 써봐. 하나만 더 해보자. 나만큼 게임 못하는 사람. 내 사촌한테 카톡 왔는데 뭐라는 줄 알아? 내 사촌한테 카톡 왔는데 라면 하나 주소, 콩나물 넣고 잘 끼리가 주소. 끝났어 이 짜샤. 나도 라면 하나 주셔. 뭐야, 날 보고 있나 봐 지금. 얘 뭐야, 뭐야, 나한테 관심 없는 것처럼 굴더니. 이럴 때만 가끔씩 연락 온다. 콩나물 잘 끼리 가주시오. 콩나물 없습니다 저희 가게. 사장님 그런 거 안 팔아요. 너무 웃겨. 이 사촌이 그 저랑 같이 부산 브이로그 찍었던 그 사촌입니다. 맞아. 어떻게 알았어? 나 라면도 못 끓여. 맞아. 못 끓여. 그래서 라면 물 맞추는 것도 못해서 그거 다 계량해서 해요. 나는 거기에 대한 감이 아예 없어. 슈의 뷰티 메이크업 한번 해볼까? 뷰티 메이크업? 이건 좋지. 나 뷰티 메이크업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바쁜 아바타 스타 슈를 위해 스케줄을 선택하고 스타일리스트가 되어 각각의 스케줄에 어울리는 화장과 의상으로 스타일링하세요. 이거 나한테 잘 맞을 것 같아. 뭔지 알지? 스타일링하고 꾸미고 그 스케줄에 어울리게 나한테 잘 맞는 그런 게임이네. 그치? 나 메이크업 이런 거 딱 해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 나 오늘 스케줄 진짜 많이 했어, 여러분. 아, 왜 이거 하면 안 돼, 이 게임? 이 게임 왜? 뷰티 메이커 하면 안 돼? 아니, 여기 댓글에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거 뭔가 안 되는 게임이야? 뭐, 나 알려줘봐. 나 몰라. 그럼, 안 돼? 하지 말까? 나는 몰라서 진짜 물어보는 거야. 아, 그래? 아, 그래? 가짜뉴스야? 뭐가?
아, 그래? 아, 잠깐, 이거 하면은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 나는, 뭐야, 진짜야, 가짜야, 뭐, 뭐야. 나는 진짜. 아, 가짜라고? 아, 괜찮아? 아, 그래? 아, 오케이, 알겠어. 아, 그런 장난 치지 마. 깜짝 놀랐잖아. 한다? 나 보여요? 귀엽네. 내가 처음 하는 게임 방송인데 계속 하려면 문제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나 한다. 아, 지금 보여? 잘 보이네. 이거 전체 화면은 안 돼요? 아니요, 이거 게임 화면이. 컨트롤 플러스가 뭐지?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가 뭐지? 이 중에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 오, 좋다, 좋다, 좋다. 오, 감사합니다. 도와주셨어. 나는 진짜 컴퓨터를 진짜 못해. 나 타자도 이렇게 독수리 타자야. 나 진짜 컴퓨터 못해. 컴퓨터만 못해? 나는 진짜 다른 거다 못해. 나는 진짜 실수가 많아. 한다. 어느 스케줄을 갈까? 빈과 점심 약속? 안무 연습? 안무 연습해야지. 무대 서려면. 새 게임 시사회? 게임 시사회? 근데 이런 거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 가라면 가야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CF 촬영 컨셉이 뭔데? 립톤이야? 뭔데? 아 근데 나 잠깐만 모르겠어. 뭐 어떻게 해야 돼? 빈 빈? 걔빈 초콜릿 만드는 그 남자애 아니야? 얘 남자친구야? 슈랑 사겨? 얘 둘이 사귀는 거였어? 얘들이 썸탄잖아. 그것까진 알아. 근데 얘들이 사귀는 걸로 진전이 됐어? 내가 못본 사이에? 얘몇 살인데? 얘 초딩 아니야? 진짜 대박이다. 아바타 디너쇼. 디너쇼? 아 모르겠는데. 안무 연습. 나는 어쨌건 연습이 제일 익숙한 사람이니까 안무 연습을 해볼게요. 이제 코디를 해볼게. 안무 연습해. 야 누가 이렇게 입고 안무 연습을 하냐? 이것도 불편해. 그나마 이게 근데 좀 편할 수 있지. 난 골라본다. 안무 연습이면은 그나마 이거네. 뭐가? 야, 니 뿡시렁 거리고 다 봤어. 난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너 이거 입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것도 해줘. 야, 누가 안무 연습하는데 바지가 없니? 아이고, 이거 바지냐? 이거라도 입. 알겠다. 아, 여기 바지구나.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알겠어. 알겠어. 찡찡거리지 마. 그냥. 하면서 봤을 때는 운동화를 신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신경 쓸 수도 있으니까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하나로 딱 묶으면. 야, 안무 연습을 뭐, 너네 뭐 사막에서 하니? 야, 니코디는 그렇게 멋있니? 잠깐만 이거 다시 해. 나 이제 알겠어. 아 이거 바지가 따로 있었어. 나 이거 바지랑 치마 칸 때문에 조금 애먹었는데 이제 알겠어. 오케이 옷은 무슨 파티야? 파티야 이거 안무 연습이잖아. 내가 파티로 눌렀어? 내가 파티로 눌렀나 봐. 그럼 파티를 가자. 파티.
파티에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 여기 파티에 입을 옷이 없어. 뭐 자켓이라도 그러면 입어. 우아하게. 파티에 무슨 옷을 입고 가? 뭐 요거 입어볼래? 아 마음에 안 들어? 알겠어 알겠어. 딴 거 줄게. 뭐 파티에 뭘 입어야 되지? 나는 그냥 센스가 없나 봐.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입어. 주는 대로 입어. 빨리 해줘. 알겠어 알겠어. 뒷머리 이렇게 뒷머리 요거. 어, 이거 이쁘다 너. 머리 깜짝 머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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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머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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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머리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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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됐다. 야. 야. 니코디는. 니코디는 뭐 그렇게 멋있냐? 니 그거 뭐 쑥 달아놨냐 여기? 너 그거 뭐 달아놨냐? 너 그건 뭔데? 또 여기 이게 너 이거 풀떼끼 이게 더 이상해. 미안한데 이제 유행하는 로우라이즈 입었는데 너 뭐 실망이고 뭐고. 내가 마음에 들면 된 거거든? 잠깐 이거 나 속상해. 다시 해. 안무 연습으로 다시 해. 발랄하면서 귀염치 여성스럽게? 알겠어 알겠어. 근데 이게 제일 안무 연습할 때 제일 잘 어울리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지? 안무 연습하려면 레깅스 입어야 돼? 근데 입을 레깅스가 없어. 이거 뭐 어떡해. 아니 뭐 이거 아 이거 어떡해. 일단 운동화 신어야지. 머리를 뭐 어떻게 해 가게? 이걸 까만색으로 해. 그리고 뒷머리는 모자 이렇게 딱 하나 써주고. 알겠어. 안무 연습하는데 화장도 하고 가냐? 야, 너 화장 좋다. 됐다. 이렇게 하고 가면 편하게 안무 연습하고 오면 되지. 야, 아니 진짜 뭐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진짜로 어떻게 해야 돼? 아, 나는 진짜 모르겠네. 뭐야 지금 레스토랑이었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레스토랑으로 갔네? 나 패션 테러리스트래. 아 시계를 보고 골라야 돼? 그러면 아예 보기 안 해놓으면 되잖아. 아 그럼 지금 안무 연습 가야겠네. 지금 이젠 안무 연습으로 되는 건가? 되는 건가? 시계니까? 지금 2시니까? 안무 연습 되는 거죠? 편한 그런 편한 복장이 당연히 좋지. 어우 그렇지. 넓은 방금 전 입혀볼게. 아니다 핑크색으로 가자. 핫하게 운동화도. 얘는 아이돌이니까 얘는 추는 유명한 가수이니까 머리가 핑크색인가 봐. 그럴 수 있잖아. 어 여기 이런 것도 있었구나. 어 이게 뭐지? 아니다. 쪼지 마. 이렇게 하면 끝난 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난 것 같은데. 짠! 오? 근데 얘 지금 계속 똑같은 옷 입고 와. 내가 봤어, 계속. 아니, 안무 연습을 저렇게 안 하고 가지. 근데 안무 연습에 맞는 옷이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 했는데, 모자 이거 맞냐고? 아니 근데 모자가 이거는 핑크색밖에 없는데 머리가 핑크색이라 잘 안 보여서. 근데 안무 연습을 왜 안무 연습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안무 연습은 지금 내가 제일 잘 아는 거 아니야? 내가 제일 잘 아는 거 아니야? 있어봐. 그럼 지금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이르니까 다 할 수 있는 거네? 그런 거지? CF 촬영 가보자. 성숙해 보였으면 좋겠구나. 그럼 얘 약간 지금 이 옷, 어? 이거 CF 아닌데. 아, 이런 거? 아, 그지. 이거 입어봐. 얘, 어, 코멘트 줬으면 좋겠어. 모르겠어. 아, 그래, 이게 나. 그래, 내가 봐도 이게 나.
성숙해 보였으면 좋겠다라. 머리를 풀어야지. 알겠어. CF가 너무 과하면 안 돼. 어, 너 왜 한 장만 발랐냐? 아, 두 개 다 해야 되는구나. 100점이야. 100점 받았어. 그리고 약간 비니랑 살짝 커플이야, 지금 이 자켓. 그래서 조금 뭔가 좀 웃긴다. 얘네들이 이렇게 커플로 입고 CF 온 게. 근데 무슨 CF인데? 얘네들이서 뭘 찍는데? 그래도 100점 하나 받으면 이 게임 졸업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CF면 광고주님 기준에 100점이어야지. 그거를 비니가 평가하면 어떡해. 비니도 옷 잘 못 입는구만. 그지? 비니 낯빛이 어두워. 오케이. 됐는데? 나 이거 졸업했어. 나 이거 100점 받았어요. 아, 비니 아버지가 광고주셔? 그렇구나. 그러면 그랬었구나. 그래도 아버지 일이지, 그거는. 아, 와, 나 얼려 먹는 초코 이런 거 진짜 못해. 나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거 진짜 못해. 케이크나 만들어 볼까? 케이크 좋지. 나는 지금 무슨 케이크가 먹고 싶냐면, 나 좀 달달한 것도 땡기는데, 오, 나티야. 나 달달한 거 땡기는데, 딸기 케이크 만들어 볼까? 바나나 생크림? 나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 바나나 생크림은. 블루베리 생크림, 고구마 케이크 좋아해. 초코도 좋고 딸기 생크림도 좋아. 나 말차 진짜 싫어. 딸기? 아, 케이크 이거 어려워? 너 되게 쉬워 보여가지고 했는데? 있어봐. 딸기 케이크로 가보자. 일단 좀 무난한 느낌이야. 응. 딸기 케이크니까. 두부, 아, 두부 넣으면 안 되지. 계란 넣고, 베이킹파우더 넣어야죠. 소금도 넣어야지. 설탕 넣어야 되고, 딸기인데 바나나가 왜 들어? 바나나 빼. 아니, 아, 딸기. 체리도 너무 맛있겠다. 아, 한 개만 들어. 이렇게 하면 된 것 같은데. 오케이. 딸기 크림 뿌려주고, 딸기 가루 뿌려주고요. 오! 딸기 짤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하나만 짜야 되네. 아, 그치, 하나만 짜겠지. 위에도 하고 싶은데. 아, 이건 내가, 어, 아니, 내가 꾸미는 건 줄 알았는데. 먹어봐. 맛있지? 그럼 후추라도 넣을까? 뭐 넣을까 그럼? 뭐 넣을까 그럼? 후추라도 넣을까? 두부 넣어줄까? 베이킹 파우더. 소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케이크 할 때? 설탕, 딸기. 다음에 1900원 더 넣을 게 있나? 아, 힌트를 볼까? 알아, 딸기 생크림 케이크 내가 골랐어. 이게 무슨 힌트야? 힌트라고 주는 게 딸기 생크림 케이크냐? 내가 고른 건데. 딸기 크림을 뿌려주고요. 딸기 가루도 뿌려줍니다. 딸기 짤주로. 이제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맛도 이상하고 모양도 이상해? 근데 이 말을 왜 이렇게 해? 그냥 좀 더 분발해라고 해주면 안 돼? 뭐 이렇게 말을 상처받게 이렇게 하는 거야? 맛도 이상하고 모양도 이상해? 모양은 괜찮잖아. 여기서 뭐 얼마나 더 예쁘게 해야 돼? 아, 딸기 가루로 뺄까? 오케이. 확 그냥. 딸기 가루 없는데?
나 딸기가루 안 넣었는데? 설탕 넣고 딸기를 넣었지. 딸기를 넣지 말란 거야? 힌트. 아이. 반죽에 딸기를 빼라고? 알겠어. 근데 이 중에 하나 꼭 들어가야 된대. 딸기를 넣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 중에 하나는 생내는 재료를 하나만 꼭 넣어야 된대. 내가 위에 뿌렸어? 나 딸기 가루 뿌린 적 없는데? 설탕이랑 베이킹파우더랑 계란만 넣었는데? 아, 고추장을 넣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나 진짜 좀 도와줘봐. 아니, 어차피 망했다니. 아, 소금은. 아, 나중에 뿌릴 때. 아, 지금 말고. 오케이, 알겠어. 아, 딸기 가루를 뿌리지 말고, 그럼 뭐해? 녹차 가루 뿌려? 그럼 가루를 뿌리지 말란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서 따지고. 아, 그치. 고추장 맛있지. 근데 그러면은 꼭 케이크 먹을 때 고추장 뿌려서 드세요. 여러분들은. 넘어가. 어, 왜 이상할까? 어, 왜 이상하지? 아, 왜 이상할까? 이상할 수가 없는데? 아니, 근데 장난치는 거잖아. 고추장 넣으라는 거 장난치는 거잖아. 고추장을 진짜 넣겠냐? 진짜 이상하지? 맛이 있겠냐? 아, 소금을 넣어볼까? 아, 힌트에서 생김새를. 아, 힌트는 생김새를? 아, 아니다. 다 다른 거 얘기해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냥 내가 해볼 테니까 그냥 봐줘, 옆에서. 앞에서. 계란, 베이킹 파우더. 근데 나는 베이킹할 때 이거 이런 빵 만들 때 소금도 넣어야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 설탕이랑 소금도 넣어야 돼. 아, 내가 딸기 가루를 뿌리면 안 되는 건 맞았네. 그리고 나의 사랑을 넣고 이렇게 넣었어. 이제 중요한 거 봐. 딸기 크림을 뿌려요. 이렇게 하고요. 딸기 짤주로. 짤주 모양이 다른가? 아니네. 그치? 지금 다 자라고 있지. 아니, 바나나를 넣으라고? 어? 렉 걸렸어. 오케이. 괜찮았어. 나 지금 모에모에 경도 했는데. 이제 먹어봐. 100점. 왜 자꾸 팥이라고 그래? 팥이겠어? 이회진이 아니라 딱 봐도 이거잖아. 아, 역시. 설탕 넣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모에모에 균이 정답이었나 봐. 내가 사랑을 여기서 처음 넣었잖아. 그래서 그런가 봐. 그치. 그, 맞아. 딸기 그거 빼는 거랑, 아, 딸기 그 가루 빼는 게 맞아. 정답이었던 것 같아. 아, 그거 알려줘서 다행이다. 아, 나 진짜 팥이랑 고추장 넣어야 되는 건 줄 알고 진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렇게. 힌트 실화냐? 라고 하시는데. 나도 좀 당황하긴 했지. 자두야, 자두 상관했어요. 어쨌건 이것도 아, 이건 안 되나? 안 되나 보다. 어쨌건 나는 이 케이크 만들기도 클리어했어. 오늘 근데 컴퓨터 게임 진짜 오랜만에 한다. 나 거의 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처음, 아, 저학년 때 마지막으로 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 올라오고 나서는 컴퓨터 게임을 아예 안 해봤던 것 같아. 컴퓨터 게임. 아예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에 한다. 약간 옛날 추억이 좀 새록새록 떠오르는 기분이에요.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게임을 해봤는데요. 그럼 뭐 하고 살았냐고? 뭐 컴퓨터 게임 안 하고 잘 살았죠, 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게임을 해봤는데요. 좀 게임을 잘 못해서 답답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게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라면도 먹으면서 진짜 PC방인 것처럼 꾸미고니까 진짜 PC방인 느낌이 나서, 너무 재밌었고, 그쵸? 재밌었죠? 급방종 아니야. 급방종 아니야. 원래 항아리 게임만 하는 거였어. 근데 내가 계속 재밌어서 더한 거야. 네, 진짜 PC방 느낌이었고. 근데 너무 재밌어서 저는 자주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도 많이 아쉬워하는 거 보니까 원래 이렇게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 만남도 더 즐거운 법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불타는 금요일에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저랑 같이 게임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금방 재밌는 게임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러 올게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게임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좀 내가 연습해서 와야 될것 같아. 너무 답답해서 내가 답답한 나도 답답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제가 게임 연습을 좀 해서 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번에 또 유리 온실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유리 온실 되게 반응이 좀 핫해가지고 재밌었는데 다음에 꼭 진짜 또 올게요. 약속.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Tipi tipi